그럼 수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들 드디어 수학입니다. 너무 어려워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워하고요. 정말 수학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죠. 아니 수학을 포기한 순간부터 갈 수 있는 대학이 좁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수학을 안 보는 대학은 경쟁률이 그야말로 폭발해요. 바늘구멍 다 거기 가니까. 네. 그래서 저는 수학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많은 학생들이 처음 이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수학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수학에 있어서 이제 공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문제 자체도 문제 사실 수단이거든요.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걸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항상 개념서를 마치 국어, 영어 공부할 때 사전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끼고 있는 것처럼 수학 공부를 할 때도 개념서를 항상 끼고 있어요. 개념 입필수다. 네. 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요 개념 내가 틀리거나 요거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안 보고 쓰거나 아니면 뭐 내가 진짜로 선생님이 된 것처럼 설명을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개념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반이 개념에 있다는 거를 절대 잊지 않아요. 저희도 항상 강조하거든요. 네. 모든 과목은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학생들이 네. 개념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서 이제 복습을 꾸준히 하면서 개념을 네. 가져야 되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지겨우니까 빨리 문제 풀고 싶어요 하면서 네네. 문제 풀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맞아요. 그게 진짜 사실은 가장 너무나 학생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지겨운데 이거를 그래도 덜 지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왜 그 뭐 1부 때도 왜 이제 뭐 색깔 활용 이런 거 해가지고 모르는 부분 추려내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렇죠. 그 추려내는 것처럼 모르는 것만 골라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추려내가지고 그걸 다시 보고 이거 아는 거를 또 보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또 똑같이 다시 보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보지만 네. 계속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네. 그렇게 추려내면은 훨씬 좀 덜 지루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세 번 정도만 봐도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알게 돼요. 다음부터는 거의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 되는 거지. 맞습니다. 네.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점점 빨라지죠. 네. 여러분 혹시나 문제 풀이가 네. 안 되는 학생들 기본 개념이 부족한 겁니다. 지겹더라도 다시 개념을 반복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멘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다른 방식으로 지겹지 않게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학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큐! 신나죠? 있어요. 아, 재밌기 때문에 안 되게.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모두 가자! 똥! 혼자 가리라! 너, 실수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 부시지 마세요!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너. 혹시 맛에 비싼 거 아니야? 괜냐고요? 사랑합니다. 그냥 두고 말았어요.